안녕하세요. 누에고입니다. 지금은 사람을 그리고요. 뭐 눈코입부터 그리고 이렇게 볼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얼굴을 그릴 때는 눈코입부터 잘 그려지면은 다행인 겁니다. 잘안 그려질 때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. 그리면서. 그러면은 그림이 좀 꼬물꼬물해져요. 저는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림이 좀 시원시원한 맛이 없고 좀 볼펜이 방황하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손은 뭐 언제든지 그려도 항상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요. 그냥 생긴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세한 주름들이 많아가지고 볼펜으로 그릴 때는 잘못하면 좀 어두워져요. 손 그릴 때. 그게 조금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이대로 끝내려고 그랬는데, 이제 뭐 수익을 할수 있는 자격도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한 장에 여러 캐릭터들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순간 결정을 내려서 그린 겁니다. 지금 그리는 얼굴은 제 상상은 아니고요.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그 카라바조 그림 중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구약의 어떤 이야기입니다. 거기서 이제 그 골리앗의 얼굴을 그냥 좀 참고했습니다. 뭐 똑같지는 않고요. 그냥 참고를 했고 그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제가 원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제 채널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그림이 참 멋있다. 좀 드라마틱하고 연극적인 분위기가 나죠. 좀 콘트라스트가 강하니까는 좀 베껴 그리기도 나름 좀 괜찮고 그렇습니다. 그 카라바조 그림은 그좀 하여튼 좀 특징이 있습니다. 네, 나중에 이제 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훨씬 좋아하니까. 근데 상당히 재밌는 캐릭터입니다. 그 카라바조의 그림이나 이렇게 구도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은 저는 그냥 좀 천재적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. 지금 봐도 전혀 이렇게 뭐랄까 옛스러운 그림이 아닙니다. 카라바조 그림은 지금은 이제 어느 뭐 댄서 남 춤추는 남자의 몸인데 그냥 그 사진이 있어요. 그리고 사진을 보고 그릴 때 이제 볼펜으로 저는 선이 조금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 편이라서 명암 조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연필로 문질러서 하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, 제가. 그래서 좀 거친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정밀 묘사처럼 그리는 그림을 저는 좀 선호하지 않아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첫 번째로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고생스럽게 결과물을 뽑아 놓으면은 다음 거 하기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쉽게 쉽게 그냥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다른 거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기 가는 스타일로 저는 좀 고정이 된것 같습니다. 제 스타일이. 그래서 매우 매우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그림을 많이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. 사실은. 그리고 이제 제 전공 자체도 저는 산업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고 제품 디자인 이런 거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디자인 스케치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라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렌더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냥 정말 러프 스케치, 정말 아이디어 스케치 위주로만 하다가 이런 류의 그림은 그냥 누에고 채널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 거고요. 물론 그 전에 뭐 사람 그리는 거를 그렸는데 그게 좋아서 제가 막 사람을 열심히 그려본 경험이 사실은 없습니다. 누에고 채널 이후로만 그려봤고. 근데 그리다 보니까 좀또 스타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볼펜으로 그리기 시작을 한 거는 연필로 그린 거랑 좀 느낌이 좀 달라서 그냥 그게 좋아서 그린 거지, 이렇게 뭐,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눈앞에 이제 보통 그 제품, 뭐 디자이너들은 연필을 잘안 써요. 그냥 볼펜이나 아니면은 뭐 잉크베이스에 펜들 위주로 씁니다.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뭐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그래서 그냥 볼펜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볼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또 나름 뭐 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과한 개성이 들어갔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뭐 그냥 계속 그리게 된 거고 이제 단점은 실수하면은 그냥
그냥 뭐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해. 이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. 그게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뭐, 최대한 집중을 하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이. 그림을 그릴 때. 그리고 이제 빈 공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였어요. 이 공간에 뭘 그릴까 하다가 그냥 사람 얼굴을 하나 더 그리는데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그리는 겁니다. 뭔가 채워넣으려고 구성하는 거죠. 쉽게 말하면은. 좀, 이 좌측에 카라바조 골리앗의 얼굴과 오른쪽에 여자 얼굴 사이에 공간이 좀 애매해서 요 공간을 어떻게 할까? 이제 그 고민한 흔적이고,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메워봤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뭐 적당히 어두운 톤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, A4 용지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채워 넣는데, 그림은 보통 세로 형식으로 구성된 게좀 안정감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로가 더 나은 것 같은데, 이제 또 유튜브 채널은 가로 포맷이 또 메인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, 어쨌든 뭐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죠. 하여튼 많은 분이 좀더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밌는 동영상을 좀 기획하고 연구해야 되는데, 좀 머리가 아픕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